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 이미지의 변용진 샌드변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네. 아, 여기 남가주는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굉장히 더워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네네. 오늘도 그러고. 네네. 네, 여러분 이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아, 근데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감사하고 참 이렇게 간증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글쎄 하루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저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막내가 생일이었어요. 네. 아홉 살, 벌써 아홉 살입니다. 네. 내년에는 그 글더라고요. 나인까지는 싱글 디짓인데 이제 텐부터는 더블 디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싱글 디짓. 생일이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아 생일 파티 하는데 참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네. 사춘기 때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뭐 준비가 됐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갑자기 막 눈빛이 변해지고 막 행동도 변해지고 하면서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기 같고 엄마 아빠 말 너무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에 경청해주고 뭐 절대로 엄마 아빠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천진난만한 모습인데 아 참 그게 계속 가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또 그냥 헛된 꿈이지 않을까 그래서 참 긴장도 돼요. 사춘기 하면은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저 옛날에 아버님께서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지금은 웃지만 참 그때 당시는 시부모님도 많이 저희 부모님이 많이 우셨죠. 그러니까 예, 많이 우셨죠. 네. 오늘은 그 사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저희가 또 귀한 손님을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해나 자매님하고 또 아들 되는 로이스 형제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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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멀리 아리조나에서 저희가 모셔왔거든요. 전화로.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초청할 때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 현장에서 그 체험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너무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글쎄 지금 우리 해나 자매님 로이스 어머님과 또 혹시 아버님도 거기 계신가요? 네,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요. 우리 세동 집사님 안녕하세요. 왜냐면 아빠의 네, 자리가 안녕하세요. 너무 중요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크리스천 랩으로 이 아리조나에서부터 이제 바람을 막 몰고 오는 엄청난 그 저는 그 우리 로이스가 랩을 할 때마다 가슴이 뻑 찢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빵빵 이 가슴을 치는데 네. 그런 와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내조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사춘기도 극복하고 또 이렇게 잘 넘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래퍼가 됐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그 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분들로부터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 사춘기라는 단어 뭐 갑자기 말을 안 한다든지 뭐 방문을 잠그고 대화를 안 한다든지 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아, 좋겠어요. 네. 하지만 네.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아이가 언제 사춘기가 올 것인가 네. 좀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쩌면 아직도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게 아닐까. 아주 당당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네. 네.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저의 주장을 내서는 아이들을 말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앉혀놓고 저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이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전 같았으면 가던 거 둘러세워서 이제 더 야단치면 이게 무슨 행동이냐 아빠가 말하고 있는데 하고 또 뭐라 서웠겠지만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아이와의 새로운 관계를 성립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드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뭐 아빠 말, 엄마 말 한 번 얘기하면 무서워서라도 이제 듣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다르죠. 네, 아이가 이제 하이스쿨 올라가고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이 가치관이 성립이 되고 생각이 성립이 되는데 나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그 순간 제가 더 욱했다면 이 아이와의 관계가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몰상체도. 저 혼자서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새로 아이가 커가는 만큼 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길 원하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와, 집사님께서는 뭐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아니, 이거는 제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한 아빠고 부모의 한 사람인데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못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깨달아라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랩을 한다 뭐 뮤직을 한다 하면 먼저 걱정을 네. 하시잖아요 사실. 더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들 하시고 또 이제 또 직업 같은 경우에도 서큐어한 직업을 갖기 원하니까 너 이런 거 하면 너 뭐 밥 어떻게 먹고 살아 이제 이래서 이제 절대 말리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이가 뭐 랩을 한다 이러면은 철없는 녀석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런 철없이 이런 랩을 하려고 한다 막 이럴 텐데. 네. 아니 어떻게 두 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허락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내조를 두 분이 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저는 알아요 그거는. 네. 다음에 한번. 두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너무 빨리 깨달았고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정말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한다면 소위 뭐 부모가 얘기하는 어떻게 먹고 살래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세상이 이제 펼쳐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로이스랑 어렸을 때부터 한 3년 전, 4년 전 미들스쿨 다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로이스 너는 뭐를 하고 싶니? 어렸을 때부터. 뭐를 해서 너의 이 메이저를 정하고 대학교를 가고 잡을 정하고 싶니? 물어봤는데 갑자기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음악인데? 그러니까 힙합을 하겠대요. 힙합. 얘가 무슨 자다가 아니 뭐 어떻게 아빠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미국에 그러니까 팝이나 아니면 뭐 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겠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자라면서 어떻게 얘가 힙합 그것도 한국 힙합을 즐겨 듣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네. 네가 이걸 취미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네가 알겠지만. 너보다 랩을 잘하고 힙합을 잘하는 사람이 아마 한국에만 한 10만 명이 넘을 거다. 10만 명. 그 10만 명을 네가 데치고 이런 이제 최고가 돼야 정말 네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상황이 될 텐데 정말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죠. 좀 할 수 있겠대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로이스야, 너 이거 네가 하는 거에 너 목숨을 걸 수 있겠니? 제가 그 한마디를 물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네가 이 목숨을 걸 정도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네가 실망해서 너 혼자 자라할지 모른다. 정말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때 로이스가 네,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초등학교였어요, 로이스가? 중학교. 미들스쿨. 중학교. 네, 집사님. 7학년 때. 집사님. 그쪽이요, 네. 지금 보니까 집사님이 너무너무나 지혜스럽게 또 우리 로이스 아들을 정말 잘 좋은 말을 해주고 너무나 이렇게 지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면은 얘는 지금 공부에 포커스를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예를 든다면은 예능에 더 포커스를 하는지 저희 주위에도 우리 여학생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 미술 학원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얘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야 대학을 그 미술 쪽으로 그래가지고 컴퓨터 디자이닝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네. 지금 미술이면 미술 또 음악이면 음악 또 뭐 이제 뭐 교수가 되는 그런 그런데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어느 쪽이든 본인이 잘하고 또 즐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걸 하면서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그러한 분야를 갖다가 부모님이 아예 일찍 이렇게 밀어주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아이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점이죠. 지금 저희 둘째가 있어요. 둘째도 아들에게 했는데 네. 이 둘째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이 로이스처럼. 네. 지금 이제 하이스쿨 이제 10학년 올라갔는데 네. 그 친구도 한 1년 전에 2년 전에 물어본 것 같아요. 너는 뭘 하고 싶니? 알아요. 아직은? 지금 물어봐도 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죠. 괜찮아. 너한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 가지 추하를 해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아이가 잘 생각을 하겠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도 아이가 원하는 게 잘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냥 기다려주는 중이죠. 우리 데니엘이잖아요. 네. 로이스 동생. 네. 네. 우리 데니엘을 보면은 사실 로이스는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굉장히 온순하고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춘기를 지금 아직은 겪지 않은 그런 착한 아들로 지금 열심히 랩을 하는 랩 활동을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우리 제가 제 소문으로는 네. 우리 데니엘은 그래도 좀 사춘기 때 이렇게 챌린지를 좀 하지 않았나요?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아닌가요? 대니얼도 약간 이제 형이 있으니까 네. 이 형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니얼도 사실 제 속에서 지금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다 다르죠? 성향은 정말 너무 달라요. 맞아요. 외모도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셋 다. 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조금씩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빠랑 엄마 부모가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다 다르게 기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대니얼이라고 해도 주영이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자기 스스로가 잘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 커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대니얼은 조금 성격이 있는 편이라 그렇지만 주영이한테 대하듯이 대한다면 이건 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니얼한테는 또 대니얼한테 맞게 저희가 대화도 시도하고 또 뭐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서포트 해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봐도 보면은 굉장히 아이가 밝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아름답고 또 형의 그 랩 활동하는데 사실 이제 형이 그렇게 하면 어떤 아이들 보통 보면 아이들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네, 그렇죠. 나는 누구의 동생이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그 형제나 자매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우리 언니한테 아니면 우리 형한테 나는 그림자다. I'm just a shadow. 이제 이런 말들을 그런 많이, 학생들이 많이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럴 정도로. 근데 우리 데니엘은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없고 어쨌든 제가 랩 우리 로이스가 할 때 제가 데니엘을 많이 봐요. 어떻게 네. 형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아이가 그냥 뭐 전 처음엔 무슨 팬클럽의 회장이 나온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서포트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막 진짜 같이 춤을 추면서 막 해주고 제일 신나게 막 옆에서 서포트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딸 셋을 이제 키울 때는 책대로 했어요. 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 책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똑같이 이 아이들은 그냥 똑같이 키웠는데 보니까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이것이 안 된 아이가 있어요. 그 그쵸, 부분이 상처가 됐고 그래서 와 제 부모님들께도 항상 아이들의 성향을 꼭 보시고 그 맞춤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네.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쵸. 두 분이 벌써 그거를 하셨네요. 네. 그냥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 나누는 거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대녀를 대할 때 우리 와이프의 그 또 이 말이나 행동이 되게 좀 달라져요. 뭐냐면 대녀를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지금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아 로이스 때문에 대녀를 좀 기죽어 살진 않을까. 그래서 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형은 저렇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보면은 와이프가 항상 대니엘한테 대니엘 너는 너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기 때문에 너도 충분히 너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사용받을 수 있으니 네. 걱정하지 말라. 네가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 옆에 해주거든요. 너무 좋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너무 아름답고 네. 정말 훌륭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네네. 계속 격려의 메시지로 격려의 말을 갖다가 해줄 때 아이들은 막 살아나죠.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네. 거의 진심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데니엘이 오면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오면은 하이 그러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브라더 누구누구 시스터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내가 자기를 못 알아본다 생각할 때. 근데 우리 데니엘은요. 절대로 Hi, I'm Daniel from Arizona. 딱 그래요. 네. 너무 이뻐요. 자기 데니엘이라고 네. from Arizona 와. 하면서 네. 네. 너무 스윗하고 응? 덩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네. 집사님네는 네. 저 가정 예배 드리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들 네. 셋, 그것도 티네이저 아들 둘에다가 이제 꼬마 아이들 아들 셋을 놓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네. 드리시고 언제 드리시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한 2년 전까지는 뭐 시간 있을 때 뭐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진 않았는데 이 코비드-19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매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뭐 everyday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저녁 9시 정도에 정해놓고 네. 그 전에 이제 아이들도 홈워크나 있으면 그 전에 다 끝내놓는 거죠. 네. 끝내놓고 그다음에 9시 정도에 다 이제 지금은 모이자 얘기를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내려와서 앉아서 익숙해졌어요. 이전까지는 저희 이제 막내가 7살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파워바이브 같은 거 그런 본인이 이제 읽고 싶은 만화로 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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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도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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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 아이도 자기도 함께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케이 너도 앉아 그럼 같이 읽고
너도 너의 느낀 점만 얘기가 없대요. 저희는 이제 일단 앉아서 기도하고 저희가 매일매일 정해놓은 그런 성경 이제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나눠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다 한 번씩 읽고 나서. 그 전에 중요한 건 이걸 읽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먼저 각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생각을 하고 모이는 거죠. 나는 네, 그 준비를 한 다음에 모여서 네. 그것을 다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읽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드림이 이제 막내부터 이제 자기 느낀 점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네, 그 말씀을 읽고 자기가 되게 들어왔던 말씀이 있거나 구절이 네.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간증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막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드림이가? 7살 됐어요. 아, 네. 7살. 너무 귀여워요. 네. 근데 그 7살짜리 애도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 느낀 거를 얘기해요? 그럼요. 네. 얘기해요. 근데 네. 말은 좀 안 되지만 괜찮아. 네. 근데 저도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옆에서 형들이 하는 걸 봤는지 네. 예, 성적구조 읽어가면서 이거 이렇고 또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네. 예, 아직 어려서 네. 조금 예. 귀여워요. 너무, 제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근데 네. 저희 이제 딸 생일이라서 이번에 이제 파티를 해주고 또 이제 뭐 언니들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 뮤직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예, let's have a party 하면서 이제 막 애들 좀 흥이 나는 음악을 틀어준다고 이제 어떠한 좀 이렇게 세큘러 뮤직인데 좀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딱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케이든이 갑자기 딱 오더니 언니, that's not a good song 하는 거예요. 오, 어머머. 그래서 근데 또 언니한테 언니 이 노래는 안 틀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nine years old, she just turned nine. 그러니까 지금 9살 되자마자 아이가 지금 언니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엄마 그 안에 리릭스가 I'm gonna break your heart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생일날 막 그런 노래 나오는 게 얘는 되게 불편해서 그래서 얼른 그 저기 구글이었거든. Hey Google, play Hillsong Worship. 그래서 정말 당장 예배 노래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그제서 이제 너무 기쁘게 저게 했는데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케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와, 네. 그게 굉장히 저도 이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이버브가 되니까 세상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그다음에 봤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맞춰져 갈 텐데 얘는 그냥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삶의 자체였다 보니까 그렇다고 애가 거룩한 건 아니고 계속 질문을 해요. 계속. 근데 이제 그걸 네, 그걸 먼저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면서 질문도 많아지고 question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아져서 어쩔 땐 제가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빠한테 가라 이제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맨날 어려울 때는 아빠한테 오라 그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뭐 아침 브렉퍼스트 해줘 이럴 때 아빠한테 가라 그러고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왜 아빠한테 오는지 저는 프리빌리지 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런가요? 하고 싶은데 네. 네, 딸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네. 아빠도 너무나 많은 찬스를 안고 살지. 아니 아빠한테 하라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빠가 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아이들이 잘하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요. 아멘. 네,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마스가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요전에 대니엘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대니엘이 호세라는 친구가 이제 스페인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뭐,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아니 안 믿는다고 교회 간 적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니엘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럼 너 우리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뻐라. 네. 둘째가? 둘째가? 그래, 네, 둘째 아이 대니엘이. 그래서 네. 그
포세라는 친구가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가자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네. 전도하는 거네요. 네, 전도하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대니엘이나 로이스나 솔직히 역사 시간, 히스토리 시간이나 뭐 이런 나시나 신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니엘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니엘이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아멘. 감사합니다. 이, 네. 네.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 위해서 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네. 그거를 또 선생님이 봤나 봐요. 선생님이 봤어요. 뭐 하니? 물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대니엘이 아, 이 사람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도 잠깐 놀래더래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제가 저희가 듣고 와 이제 아이들이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졌고 다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지금 끝날 네. 때가 돼가지고 제가 네. 제가 인터럽 잠깐 했습니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요즘에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별히 네. 우리 학생들, 특히 티네이지 그 사춘기에 들어서는 학생들이 이 세상 사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정말 정말 프레셔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받는 유혹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기쁘네요. 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주 막 신선해지네요. 제가 그냥 바람은 이러한 감사합니다. 가정들이 정말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더 많이 네.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우리 로이스 아까 아빠가 그 뭐 너보다 잘하는 애가 뭐 한 10만 명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절대 그렇지 로이스 로이스 정말 잘해요. 노래면 노래 그리고 음악을 자기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필밍, 에디팅 이거 전부 다 자기하고 음악을 만들고 송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퍼포밍을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정말 우리 딸이 계속 따라하는 노래가 많이 네. 있어요. 아니요. 밤마다 엄마 이거 틀어줘. 맨날 그래요. 잠자기 전에. 그 1AM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AM 뭐 이렇게 하다가 가끔 시간이 지금 오후 5시 됐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5 AM or 5 PM, 5 PM. 그 다음에 학교 가는 시간 뭐 7시, 8시 되면은 7 AM, 8 AM. 이게 벌써 아이들한테 이게 벌써 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러한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지금 막 스며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자랑스럽고 아,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1분 남았어요. 얘기하세요. 아, 네, 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지금 이제 이번에는 우리 로이스도 좀 초청을 할 건데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안 되고 저희가 이어서 네. 다음 주 네,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로이스와 또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벌써 음악이 나오네요. 네. 로이스 네,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1AM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 can't understand. Your hand is in our hand. Your name is where I stand. Our things on Yah's plan. The time's at 1 a.m. Let's go. I know it ain't easy. Trying to get the steps right. Trying to make the right moves. Like I'm a B3. Seeing me walk. Me down a tripping on my own feet. Beats me to know what it might be. But all I know is God is in control and he got me. Caught demons trying to box me. Trying to put me in a cage. But the hands from the almighty. Zooming in a two-seater, no Corvette. Beach had me lacking when I didn't forget. Y'all know I ain't perfect and God is the best.